안녕하십니까. 스파크랩 10기 별별 선생의 박세준입니다. 오늘 박찬호 선수도 오셨고 야구 이야기, 그 중에서도 너클볼이라는 변화구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이 공은 메이저리그 200년 역사에서 던질 줄 아는 사람이 채 30명도 안 되는 굉장히 보기 드문 변화구인데요. 그래서인지 이 공을 던질 줄 아는 극소수의 투수들은 나이와 소속팀과 관계없이 서로가 서로를 돕고 코칭해주는 조금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스파크랩스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인데요. 식당 정보를 제공하는 1기 망고 플레이트 선배님, 기업 정보 사이트인 크레딧잡을 운영하는 5기의 원티드, 그리고 강사 평가 플랫폼인 별별 선생 등 굉장히 많은 팀들이 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별별 선생이 이 모임의 막내에서 벗어나는 날입니다. 제가 소개드릴 요양시설 중개 플랫폼 케어닥은 지난 1년간 팀 전원이 합숙하면서 불굴의 의지를 다져온 어마무시한 팀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부모님을 모시는 것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케어닥 박재병 대표님을 소개드립니다. Yeah, the drums they swing low and the trumpets they go. And they play for you girl. And the trumpets they go. Yeah. 안녕하세요. 케어닥의 박재병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인 요양 산업은 매년 17%씩 빠르게 성장하여 15조의 거대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이제 우리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모시는 것은 우리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자녀들은 한 가지 공통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우리 부모님을 모셔야 할까? 전국 2만 개가 넘는 요양시설 중에 한 곳을 고르기는 정말 어렵고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요양시설에서의 노인 학대, 사고 소식들은 우리를 불안하고 죄책감까지 들게 합니다. 그 결과 자녀들은 믿을 수 있는 요양시설을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고 지인에게 묻고 직접 방문까지 해보지만 이러한 방법들로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요양시설들은 모객을 위한 제대로 된 홍보 채널이 없어 요양보호사 한 명의 인건비와 맞먹는 수백만 원을 브로커들에게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케어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용자들은 케어닥을 통해 요양시설 감독하는 정부기관 세 곳의 감사자료와 매년 업데이트되는 최신의 공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국 모든 요양시설들의 평가 등급, 가격 정보, 근로인력 등 20여 가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요양 정보의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고객들을 만나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친절성, 전문성, 노인인권 등 주요 5개 항목에 대한 실사용자 후기 5천 개를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는 자체적인 요양시설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전국평가 등급 2등급 이상, 실사용자 후기
8점 이상의 업체를 저희가 직접 방문하여 안전, 청결, CCTV 등 10가지 항목 이상을 직접 점검한 후 이를 통과한 업체들에게만 착한 요양시설이라는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2월 베타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까지 누적 사용자 15만 명으로 10배의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이들 사용자들은 무려 요양시설 검색량 100만 회를 기록하여 대한민국 요양 플랫폼 중 1등이 되었습니다. 브로커를 쓰지 않고도 케어닥을 통해 고객들이 찾아오자 수십 곳의 요양시설에서 제휴 요청이 들어왔으며 뿐만 아니라 기존 상품을 판매하거나 저희와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노인용품회사, 상조회사, 보험회사 등에서 협업 요청이 먼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들 업체들과 직접 B2B 제휴를 하였고 더 나아가 요양시설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요양산업 전체의 질적, 수익적 구조까지 혁신할 것입니다. 케어닥은 이후 요양시설 검색 서비스에서 실버 3쿤과 서비스를 중개하는 마켓플레이스로 확장하여 2021년까지 매출액 150억 원을 달성할 것입니다. 저희는 부산에서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통해 처음 만났고 가족 요양원을 운영하며 요양산업의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누구보다 진정성 있게 해결하기 위해 IT와 요양분야의 전문가들이 뭉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노인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76세에 저희 부모님도 언젠가 요양시설을 이용하실 텐데요. 그때 저를 포함한 세상 모든 자녀들이 안심하고 부모님을 맡길 수 있는 세상 케어닥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